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답 대신 그리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또한 누릴 수 있도록 귀중한 툴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 완전 최, 체질이 되도록 그리하여 어떤 문제를 만나도 바로 그리스도라는 답으로 딱 적용하여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너무 많은 걸 해가지고 좀 소화가 덜 됐죠. <laughs> 근데, 예. 나도 이 말씀만 25년 들었어. 25년. <laughs>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언약 기도 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언약 기도를 계속 쓰다 보면 그리스도가 빨리 내 것이 돼. 그래야 이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들은 것이 그대로 내 마음 속에 딱 생각나고 남아 있고 그게 돼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계속 어려워. 그리고 아니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예, 답이라 그랬는데 왜 나는 그리스도가 생각이 안 나지 자꾸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코니씨는 하루에 꼭한 어, 번은 물론이고 어, 할수 있으면 두번 정도 이 언약기도 쓰는 거 굉장히 좋아요 두 번씩 쓰시는 분들이 보니까 정말로 빨리 답이 나더라고 어, 그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기 지금 저 앞에도 어떤 우리 권사님 앉아 가지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셔. 예. 그리고 또그 가문의 배경이 다 믿는 믿, 어 언약 잡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예, 그 흑암과의 전쟁을 위해서도 언약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쓰면 더 좋아요. 해 보시면 알아. 예. 자,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니까, 어 예배 시간도 되도록이면, 어, 딱, 어, 맞출 수 있도록 마음으로부터 준비하고 미리 딱 대기하고 있어야 돼. 사탄이, 어, 제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게 한다거나, 어, 시간을 못 맞추게 한다거나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미리 다 제쳐놓고, 딱 앉아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 그럽니다. 언약 잡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예. 네. 우리, 어, 연애해 보셨잖아요. 어, 어린애들 말고 어른들은 연애를 하면 말안 했는데도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생각나.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담겨버려서 그래요. 그걸 보고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대신 그리스도가 하루 종일 생각날 만큼 내 마음에 담겨야 돼. 그럼 그렇게 된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야 돼요. 내가 먼저는, 오케이. 내가 언약 기도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루 종일 생각나도록 내가 안 잊어버리고 담을 거야. 잡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어, 언약을 고백하는 언약 기도를 쓰시면 좋아요. 자, 원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장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의 신분과 건세라고 했어요. 예. 요거는 굉장히 완벽한 얘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육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우리의 영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서 육신 육신을 주신 거예요, 몸을.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요? 하나님과 늘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나는 영광을 받겠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어요. 또,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 만들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완전한 축복까지 주셨어요. 그게 28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존재로 피조물 가운데 만들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겼다 그랬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요 사건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하고 같이 못있게 됐어요. 왜 하나님하고 같이 못있게 됐냐면, 한마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의, 어, 뭐야,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거예요. 하나님과의 무슨 약속을 깼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약속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아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딱한 가지만 약속하라 그랬어. 그한 가지 약속이 뭐였냐면 동산 모든 나무 열매는 네 마음대로 먹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깨버렸어요.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예,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요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하나님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헤어지게 되었어요. 예, 이걸 보고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원제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어, 그 문제가 문제의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과 헤어지게 된 것.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헤어지게 됐다 그랬어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 어, 너는 내 자녀가 될수 있어. 내 기도응답 받을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수 있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길이 없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안 하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아니면 내가 불쌍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왜?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니까.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물어 해서 하나님과 헤어지게 됐, 됐다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무서운 죄냐 우리가 쓰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절대 이룰 수 없어요 아무리 지구상에서 최고로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내전 재산을 다 바쳐서 거지를 도와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자기 재산만 내버렸지 하나님은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 그것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함께 있고 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못 만났는데 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은 그때부터 배경이 뭐가 배경이 된다 했어요? 지옥이 배경이 된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삶은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 지옥 안 가도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게 지옥이다. 너무 너무 사는 거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 뿐만 아니라 죄 죄의 결과가 뭐냐면 인생이 저주 가운데에 놓여 버리는 거예요.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저주가 계속 오는 거야. 예. 옛날에 우리 동네에 그 아주 잘 사는 어그 유일한 기와집이 있었어요. 그때는 다 기와집 없을 때인데, 예. 그런데 그 집에는 돈도 잘 벌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다 지금으로 치면 그게 ADHD 병이야. 모자라는 거 있잖아요. 그 엄마 아빠는 대학까지 공부하신 아주 똑똑한 분인데. 아빠는 교수님이고, 엄마는 무슨, 무슨 회사에 아마 내가 생활 때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 옛날 그 시대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다 모자라는 거예요. ADHD 병이야, 지금으로 치면. 그게 조조예요. 그 똑똑한 엄마 아빠에게서 자식이, 그런 자식이 나는 거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죠? 그리고 지금이야, 뭐. 뭐그 뭐야 하도 사람들이 자살도 많이 하고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다들 지금 둔감해졌는데 옛날에는요 누구 사람 한 사람 죽었다면 신문에 났다고요 누구를 죽였다 하면 근데 희한하게 그그집그집 그집 말고 또 다른 집은 사람을 죽였어 근데 처음에는 싸움이 붙어가지고 어째가 잘못해가지고 한대 쳤는데 죽었어 근데 그 다음에는 진짜 죽였어. 딱 마음을 먹고 자기 친구인데 너무 화가 나 가지고 밤에 칼 들고 가 가지고 찔러 죽였어요. 신문에 막 대서 특별로 났어요. 그것도 우리 동네였어요. 근데 그그 사람을 두고 동네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집에 저저저 저, 저 둘째 놈저 아들한테는 살기가 끼었다 이러더라고요. 살기. 사람을 죽일, 죽일 수밖에 없는 기운. 예. 그, 그런 게다 이거예요. 저주. 원하지 않는 것이 찾아오는 거. 예. 요즘 우리가 여러분 원하지 않는 거 찾아온 것 중에 최고의 저주가 지금 뭐예요? 온 지구촌이 다 당하고 있는 거. 이거 코로나예요. 코로나. COVID-19. 이거 원한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이게 와가지고 지금 다 난리 났잖아요. 예. 그거 저주예요. 저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무시무시한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딱 써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는 것마다 다 거짓이고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예. 요 이런 거짓의 압이 사탄에게 잡혀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 키워보면 알잖아요. 이제 겨우 말 또박또박 하는 우리 3살짜리 이런 애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은 거짓말 하잖아요. 어? 누가 그랬어? 이러면 자기가 그래 놓고, 내가 안 했어! 오빠가 그랬어! 이런다고. 예? 다 이거, 요 거짓의 압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다 생긴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사단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속는다 그랬어요. 어른들을 어떻게 속이냐? 돈을 잘 벌게 하면서 사탄이 절대 그 사람이 예수님 못 만나도록 딱 속이고 끌고 다녀요. 자기만 경배하도록. 아니면 너무너무 건강과 명예 다 주면서 하나님 절대 못 믿도록 사탄이 끌고 다녀요. 자, 그런 거는 아주 그 사람이 원하는 돈, 건강, 명예, 이런 거다 좋은 거잖아요. 눈, 앞으로, 눈, 그, 그냥 보기에는. 그거 가지고 이제 속이고 유혹한 거지, 유혹. 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특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런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그 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의 정말 정말 큰 은혜, 큰 사랑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죄인이 되고 저주 인생 가운데서 사탄에게 완전히 종로로 타는 거야. 이게 왕의 권세로 우리를 종로로 닫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딱 나와 있거든요. 사탄을 뭐라고 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랬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예. 그런데 이게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냐면 이 세상 풍속을 쫓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다녀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아니 옆집 사람도 그렇게 살고 야 미국에 LA에 살려면 이렇게 사는 거래 하면서 사람들을 하는 대로 다 따라하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이 풍속을 쫓게 하는데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이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이에요 사탄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런 왕의 권세로 그리스도 없는 자들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건이 딱 일어난 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주범이 누구다라고 했냐면 예, 사탄이다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크러시할 것이요 상하게 할 것이요 박살을 내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걸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답으로 주셨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이 창세기 3장 사건의 주범이 사탄이다 딱 보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눈이 있어야 돼요. 술을 못 끊고 술 중독에 빠진 남편이 남편 잘못이 아니에요. 남편이 누구한테 잡혔다? 사탄한테 잡힌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도 안 하고, 잠도 안 자고, 컴퓨터 앞에서 혹은 이 뭡니까? 이거 핸드폰. 핸드폰 앞에서 눈이 빨개질 때까지 매달려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조그만 애들이, 그거 왜 한국 TV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컴퓨터가 잘못이 아니고, 그 게임이, 만화영화가 잘못이 아니고, 그것을 도구로 뒤에서 조종한 사탄이 잘못인 거예요. 그, 그 아이가 벌써 여기 잡혔기 때문에 그거 안 놓는 거야. 심지어 심한 애들은 밥도 안 먹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너무 이게 뭡니까? 이거 그 영양실조? 안 먹고, 잠안 자고 이것만 해가지고 애가 이거 큰일 나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이 생기고 이랬어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좀더 흑암의 역사예요. 큰, 큰,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이상한 영상물 보고 밤새도록 잠안 자고 공부는 물론 안 하고 딴짓 하고 있다. 요거에요, 요거. 사탄이 원인이에요. 그런 걸 보고 엄마가 컴퓨터 때려 부시고 핸드폰 뺏고 이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해 줘야 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 줘야 돼. 계속. 그럼 치유됩니다. 사탄이 떠나가야 그 흑암에서 우리 아이가 해방을 받게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주신 답입니다. 이게. 요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나와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 중에 참왕 그리스도에서 지금 계속 두 가지 성경구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 15절, 요한 1서 3장 8절 쓰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이 오셨다. 그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일을 마귀의 일로 보고 계셔요. 그럼 우리도 그리 봐야 돼요. 우리가 마귀의 일로 안 보고, 하, 아, 저 사람 때문이야. 어? 우리 아이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어? 학교를 잘못 넣어서 그래. 우리가 사업이 망한 이유가 투자를 잘못해서 그래. 그 사기꾼을 만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뒤에 진짜 주범이 누구다? 사탄입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마귀, 사탄 몰라가지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서 망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대신 죽으셨어요. 그걸 보고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해 주시려고 제물이 되셨다 그래요. 그게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 인자에온 것은 인자가 누구를 말한다 그랬죠? 예수님을 말한다 그랬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만 죽인 게 아니라 피도 흘리셨거든요. 왜 피는 왜 흘리셨냐면 그것도 말씀 성취예요. 예.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 이 말씀 때문에. 피를 흘려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 약속 때문에, 언약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님이 피까지 흘리셨어요. 예. 그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랬어요. 예. 왜참 제사장 그리스도라 그러죠? 옛날에 제사장들이 한 일이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백성들이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이렇게 성전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어그 양이나 소의 머리를 쳐서 재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걸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요. 그러면 그 백성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은 직접 자기가 자기 몸, 자기 보혈을 드림으로 했다고 참 제사장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떠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데 사실은 모든 것의 길입니다. 맞죠? 예. 우리는 기도 응답 안 받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한 이틀만 해를 안 비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에. 하나님이 한, 어? 한 1년만 비를 안 내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아무도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다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못 만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왜? 참 선지자라고 하냐면, 선지자들이 한 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해 주는 직업이었어요. 이게 옛날 구약시대 때. 그래서 이세 가지 일을 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했어요. 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 이름입니다. 하신 일.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누가 했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입니다. 예. 무슨 뜻이냐?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다 그랬죠. 자, 자 어, 자기 백성의 예, 죄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했기 때문에 직분 이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자, 요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길을 열어서 만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탄을 예수님이 직접 머리를 깨셨어요. 사망권세 깨트리시고, 진짜 참 왕이 되셔서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도 하나님 방법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굉장히 쉽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야, 우리 교회 가자. 내하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그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미, 믿을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어, 지금 어, 쓰고 계시는 그 언약기도 그 뒤편에 보면 그 영접기도문 있잖아요. 예.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맞나? 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 그런 게 약간, 어, 안 믿어지거나 흔들림 때는 그 영접 기도를 여러분 스스로 고백해서 읽으셔도 좋아요. 예. 저도 수, 수천번은 안 읽고, 한 수백번은 읽었어요. 고백했어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몰라가지고, 예수님 잘 믿고, 응? 그건 40년 동안을 실패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영접하는 거. 그럼 영접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우리, 저기, 뭐야, 우리 리디아나 에론에게도 코니 씨가 영접시킬 수 있어. 어떻게 영접시킬 수 있냐면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영접되는 거예요. 예. 고백이죠. 고백 시인.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게 일어나는 축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속에는 이제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셔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생을 주신 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저희 그들이 결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 직접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 줬어 이걸로 끝안 나고 너는 멸망할 자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고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어 그것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관계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 네. 그 다음, 내 죄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너는 이제부터 누릴 것은 해방이다. 그게 로마서, 10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조건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뿐이에요. 어떤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이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했어. 그러면 나,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누릴 것은 무엇 뿐이다? 해방.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 있으면 끝이에요. 왜? 나는 계속 죄 짓는다 할지라도 관계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아멘이죠. 조건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 예수 있냐, 없냐.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건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좀 잘못하고 나면은 아나 어, 너무 잘못했어. 내가 거짓말을 해서 내가 혹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몰라서 그래요. 그런 법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믿었다. 영원히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내가 누릴 것은 해방밖에 없습니다. 해방. 예. 아, 내가 이래 가지고 될까? 오늘도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누구를 미워했는데. 뭐 이런 생각들이 딱 들면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할 정죄하는 생각을 가져다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사탄 마귀 또 사탄 마귀의 쫄개들이 귀신이거든요 예. 쫄병들이에요 부하들 예. 이 사탄 마귀 귀신까지 예수님이 완전히 그 권세 사망권세 깨뜨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누릴 것은 승리의 권세뿐이다 누가 보금 10장 19절 기억하시죠? 여러분 쓰고 계시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뱀 정갈이 누굴 말해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 예. 또그 원수의 능력을 이랬어요. 그 원수도 누구냐면 사탄을 말합니다. 뱀 정갈을 밟으며 그랬어요. 밟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laughs> 네 밟아서 으깨버리라는 뜻이에요. 밟으면, 이 말은. 네. 여기 벌써 얘기하셨잖아, 하나님이. 여자의 우손이 뱀의 머리를 아, 갈아버릴 거다. 박살을 낼 거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성취해서, 십자가 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누려야 돼. 어떻게? 아 여기 사탄이 주는 생각이구나. 아 이게 지금 사탄이 지금 우리 집에 이런 사건을 문제를 갖다 줬구나 싶으면 빨리 밟으시기 바랍니다. 밟아서 문... <laughs> 박살을 내세요. 그걸 보고 언약을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맞죠? 이거 써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주셨는데 왜안 써먹냐고. 맞죠? 이건 안 써먹고,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들으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떨까요? 얘야, 내가 너한테 이미 답다 줬지 않냐. 너는 이 답으로, 이답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끝날 텐데. 왜답 없는 자처럼 징징 울고 있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답을 왜 주셨을까요? 빨리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서 네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 그리스도는 생전 부르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게 울고 앉아 있어, 울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왜? 몰랐거든.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제 아시니까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려니까 무슨 내용으로 불러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라는 거예요. 예? 이, 이 말씀을 쓰시라고 요한복음 10장 28절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누가복음 10장 19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 1서 3장 8절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계속 그 내용을 계속 선포하시고 고백하시라고요 옛날에 그 우리 아들 어릴 때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이 내용을 그 내용대로 다안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 야, 보여? 꺼져 이러더라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야, 이거는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사탄 보고. 보여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 보여? 그러면 너는 꺼져야 될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이거는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탄은 꼼짝 못하고 떠나가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이죠. 그죠?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쓰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 만들어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어할 권능, 무슨 말입니까? 사단이 꼼짝 못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을 이미 우리한테 줬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거든요. 근데 근본 문제를 왜 우리가 신경을 쓴다 그랬죠? 이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뭐가 왔다? 우리 모든 인생 문제가 다 왔다 그랬어요. 예.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이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사건 딱 일어났을 때 아담, 하와 딱 불러 가지고요. 세워 놓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와 보고 먼저 말했어.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인태의큰 고통을 더할 거야. 무슨 말이에요? 하와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더 얘기해.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라는 축복이었어. 이게 자녀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축복이 고통으로 바뀐 거야. 수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저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원하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부부 문제. 이 문제 때문에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부부 문제가 올 거야.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셨다니까.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게 가정 문제 아니에요? 가족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을 불러다놓고는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진짜 나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무시무시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랬어요. 땅이 저주받았다고 그랬어요. 땅. 여러분, 땅이 저주받았다 이 말은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땅에서 우리의 모든 물질이 다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먹을 것, 뭐, 입을 것, 우리가 뭐, 뭐 집, 살집 짓는 재료고 무엇이고 다 모든 재료가 땅에서 다 나오는데 땅이 조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잘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조목조목 자세히 설명도 하셔. 뭐라고? 네가 먹을 것은 밭에 채소인데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거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안 먹으면 됐거든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얼굴에 땀이 날 정도로 노동을 해야 겨우 먹고 살 거다. 근데 내가 또 노동 한 만큼 거어 들이지도 못해. 뭐라고 했냐면 그 노동을 정신토록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네가 심지도 않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자라 가지고 소출을 싹 막는 거예요. 가시덤불 엉겅키 아닙니까, 여러분? 코비드-19 가시덤불 엉겅키예요 사람들이 더 빨리 살고 잘 살고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이랬는데 이것 때문에 교통사고로 죽는 것 가시덤불 엉겅키예요안 그래요? 또그뭐 스페인 독감인가? 아, 스페인 독감 때 그랬, 그랬댔나? 예. 백신을 만들었는데 백신 맞은 사람이 더 많이 죽었어. 뭐 가시덤불 엉겅키야.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약이 오히려 잘못해 가지고. 가시덤불 엉겅키예요. 내가 잘 살려고 미국 이민 왔는데 열심히 투잡두리잡 뛰면서 일을 해 가지고 자식들을 공부 잘 시켜서 출세시키려고 성공시키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이가 마약쟁이가 돼 있어 우리 남편이 제가 그런 어떤 장노님 봤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돈 모으고 이제 겨우 살만해서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백인하고 눈 맞아가지고 가버렸대 아들 세 명을 팽개쳐놓고 바람나서 가버렸대 그 가시덤불 엉겅키예요 이제 겨우 살만한데 사기꾼만 났어 불치병 걸렸어. 전부 가시덤을 엉건키 예요 그런 문제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아담하와 불러놓고 얘기를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 문제가 답답한데, 하나님은 뭐, 무슨 얘기냐면, 네 인생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이 근본되는 문제 해결받지 않고는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럼 근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어디로 간 맞나? 나는 죄인인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사탄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때려잡냐고? 눈에 보이 보여본들 사탄이 어? 핵폭탄 쏘면 죽나요? 이거는 영물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여자의 우선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 내줄게 라고 최초의 복음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이걸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거 안 믿어. 이걸 안 믿고.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믿고. 죽을 때 하나도 가지, 가지고 가지도 못할 돈을 믿고.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사단한테 다 속아서 그래요. 머리가 약간씩 약간씩 다 돌아가 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어떻게 해결하셨냐? 그리스도의 일로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보고 진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와 다르게 내가 또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내 영혼과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고백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는 마음으로 어, 제 기도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도 모르고, 방황하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참선지자 그리스도, 저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방에 응답을 주신, 주신. 참제사장 그리스도, 참 제사장 그리스도. 지금도, 나를 속이는 지금도 나를 속이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시고, 참왕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원한 승리를 주신.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금 내 마음의 문을, 문을 열고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정의 세대주가 되시오.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시며, 이제부터는 온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 다시 한번 고백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잊어버리지 않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항상 생각나게 해주세요. 언약 기도를 통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땅 끝까지 살리는 자로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